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학년 한국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청동기, 철기 시대 고조선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오늘은 철기 시대 성장한 여러 나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교과서 25페이지부터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나라는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마한, 진한, 변한의 이유는 사만을 배우겠습니다. 고구려 신라 백제 삼국시대 이전의 시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마한 변한 진한의 각 나라의 특징들을 구분하면서 학습하면 됩니다. 오늘 배울 내용들은 중국에 가서 진수가 쓴 삼국지라는 책에서 비롯됐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이 시대의 기록들이 잘 남아있지 않습니다. 역사적 발굴을 통해서 속속히 나타나고 있지만 여전히 좀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국 책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 삼국지란 책은 위나라, 청나라, 오나라로 구분되는 역사서인데 그 중에서 위나라 부분에 오환 선비 동이전에 부여 고구려 옥조 예한이 나옵니다. 여기서 부여는 뭐할 거고 고구려 할 거고 옥조 할 거고 예는 동해를 말하고요. 한은 사만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이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여입니다. 부여는 고구려 건국신화에서 여러 가지 부여의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이 송화강 유역에서 고구려보다 북쪽 지역에서 부여가 성장했습니다. 지금도 부여의 유적지 보면 남성자 유적이나 모아사 출토 항아리 같은 걸 보면 아직도 이 부여의 도성 알려진 지역들 송화강 중류 지역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여의 말머리, 허리띠 장식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부여가 고고학적으로, 발굴적으로도 증명받고 있는 거죠. 부여는 BC 4세기경에서 건국돼서 AD 494년에 멸망합니다. 그때까지 어찌 보면 장기간 할수 있다 볼수 있죠. 부여의 정치적으로 보면 왕 아래 마가, 우가, 저가, 구가에 각자 관리를 두고 사출도를 지배했다고 합니다. 왕 밑에 여러 가들이 있는 거죠. 가. 가 이름을 동물 이름 땄죠. 말, 뭐 소, 돼지 이런 걸 땄다고 볼수 있는 거죠. 그들이 자기 밑에 따로 관리를 두고 사출도라는 지역을 지배했던 거죠. 쉽게 말해서 이런 가들이 사출도라는 걸 지배하고 있었다. 그 밑에 각자의 관리도 있었다는 거죠. 이 가들은 흉년이 되면 왕을 문책하기도 하고요. 왕이 뭐좀 잘못되면 왕을 선출할 때 힘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왕권이 조금 약하긴 하죠. 정치적으로 보면 여러 가들이 연합체라 볼수 있는 거죠. 왕이 있고요, 주변으로 여러 가들이 같이 다스리는 거죠. 그래도 뭐 왕이 최고 권력이지만 왕이 모든 걸 스스로 할 수는 없는 거죠. 494년 고구려 문자왕 때 항복합니다. 고구려 문자왕은 장수왕의 손자죠. 그때 항복합니다. 풍속이 중요한데요. 풍속은 순장이 있습니다. 순장은 왕이 죽으면 그 관련된 뭐 하녀들이나 노비들을 같이 묻는 거죠. 그래서 조금 잔인해 보이긴 한데 이제 죽은 뒤에도 그들이 왕을 모시기 바라는 이런 사후 세계의 관념이 남아 있는 거죠. 법으로는 하나의 잘못을 하면 12배로 갚는 일책십이법이 있습니다. 그 절도자는 하나의 물건을 훔치면 12배를 배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엄청난 무서운 법이죠. 그리고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영고라는 게 있습니다. 12월에 있는데 하늘에 이제 감사를 드리는 행사죠. 밑에 사료를 보면 자세히 보겠습니다. 우리 교과서 26쪽에 보면 위에 부분에 이 사료가 뭐 정확히 딱 나와 있지 않지만 느낌표로 나와 그 따옴표로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음력 정월에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나라 사람들이 도성에 크게 모여 연일 마시고 먹고 춤을 추니 이름하여 영골한다. 이때는 형월 판결하고 제수를 불어준다. 그래서 응월 정월은 이제 12월 1월 정도로 보는데요. 그때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사람들이 모여서 마시고 춤춥니다. 그래서 하늘에 기뻐하는 행사죠. 그걸 영골합니다. 영골. 이때는 뭐 제수들도 풀어주죠. 그래서 무조건 국가적 잔치라 볼수 있는 거죠. 이 이름을 기억해야 돼. 영고. 왜냐면 이게 다른 고구려 뭐 동해
그리고 사만 지역에도 이런 제철 행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 헷갈리면 안 됩니다. 언제 했다? 12월에 한 연고라는 거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 우리가 삼국지에 보면 예, 아까 봤던 정치 부분이 있죠. 나라에는 군왕이 있고 여섯 가축 이름을 따 마가, 우가, 제가, 구가 등이 있다. 이 여러 가들은 별도로 사출도를 주관한다. 여기 사출도 나와 있죠. 기억하면 좋습니다. 사출도. 마가, 우가, 저가, 구가 부여의 관직명이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힌트를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키포인트를 잘 봐야 문제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고구려입니다. 우리 고구려는 워낙 익숙한데 고구려는 뭐 졸본이라는 곳에서 처음 건국되었죠. 고구려 초기 수도는 졸본인데 지금 추정하는 것은 해발 820m 엄청 높죠. 여기에 산 정상에 평탄한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 초기 도성인 졸본으로 추정됩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오녀산성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데서 이제 이런 유물도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이 지역이 고구려의 수도가 아니었겠나 추정하고 있습니다. 고구려는 압록강 중산간 산간지대 졸본에서 건축되었는데 부여 방면에서 내려온 유이민 이사온 집단과 고구려 지역에 살고 있던 이 토착민이 만나서 세웠습니다. 사실 그래서 주몽이 졸본에 BC 37년에 건국했다고 나오지만 주몽 전에도 고구려에 있다고 보는 중국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봐야 하는지 아직도 교과서에 정리가 안 됐는데 보통 이제 주몽 오기 전에 고구려 있었고 주몽이 우리가 알고 있는 고구려를 제대로 이끌어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1대 유류왕 시기에 국내성으로 천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졸본 지역이 산악 지역에 좁아서 정치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대왕 주몽의 아들이었던 유류왕이 국내성에다가 새로 수도를 만들죠. 정치적으로 보면 오부족 연맹체입니다. 그래서 계루부 왕족하는 계루부, 전로부, 소노부, 관노부, 순노부 등이 같이 연합해서 만들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소노부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이 고구려의 왕족의 중심 세력이었는데 주몽이면서 계루부가 왕족이 되고요. 소노부는 보통 왕비를 배출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렇게 통해서 다섯 개는 저희 부여처럼 같이 협의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국왕의 힘이 초기에는 그렇게 강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런 부들이 모여서 하는 얘기가 바로 제가해입니다.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거나 범죄자를 심판할 때 이루어집니다. 자, 그래서 보면 국왕 밑에 이 가들이 있습니다. 대가라 부르는데 상가, 패자, 고추가라고 이제 중기로 나오는데 이런 가들이 국왕을 밑에 있고요. 그 대가들은 그 밑에 사자, 조의, 선인 자기의 따로 이제 관리들을 두면서 자기 연맹체를 이끌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여처럼 여러 가지 이제 서로 따로따로 이 연맹 국가로서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서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가들이 연합해서 국왕을 모시고 정치를 이끌어가는 거죠. 자, 이것도 중요한 것도 고구려의 풍속입니다. 제천 행상은 부여는 연고였는데 고구려는 동맹입니다. 10월대라는 동맹이고요. 형사 치수제가 있습니다. 형이 죽으면 형이 사 죽으면 치수 동생이 형수를 데려간다. 그래서 뭐 형의 제사를 지킨다는 의미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유목민족들이 보면 형이 죽으면 형의 가족들을 자기가 데려갑니다. 그 풍습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고구려도 약간 북쪽적이기 때문에 유목민 성격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서옥제는 뭐냐? 서옥제는 남자가 여자 집에 서옥이란 집을 짓고 살면서 결혼 후에 사는 거죠. 그런 내용을 볼 건데 자세하게 볼 거는 교과서 28쪽에 보면 사료가 나옵니다. 자료에 나옵니다. 고구려의 이제 그 삼국지에 대한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감옥이었고 범죄가 있으면 제가가 되므로 회의를 하여 사형을 처하고 처자는 노비를 삼는다. 자, 여기에 중요한 부분이 이제 서옥제죠. 그 풍속을 보면 혼인을 할 때 구두로 미리 정하고 여자 집에 본체 뒤에 작은 별채를 짓는데 그 이름을 서옥이라 한다. 아들 낳아서 장성하면 남편은 아내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간다. 쉽게 말해서 남자가 여자 집에 있을 때는 아기를 어느 정도 다 키우기 전까지는 서옥이란 집에서 따로 살면서 그 집에서 이제 일도 해주고 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아들이 장성하면 돌아오는 모습. 이런 것들은 뭐 우리나라 전통 풍속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남자가 여자 집에 장가하는 건 고려 시대, 조선 시대 전기만 해도 뭐 당연한 익숙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옥제 뭐 기억하면 좋습니다. 다시 보면 서옥제, 동맹, 형사취수제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 좋습니다. 자, 다음 그 다음은 황경도 동해안에 있던 옥저고요. 그리고 강원 동해에 있던 동해를 살펴보겠습니다. 예, 요거는 동해의 집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한자, 여자를 따라서 여자형 집터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면 좋습니다. 이 혹시나 시험 이 그림이 나오면 아, 동해구나. 요거 기억하면 될 수 있겠죠. 자, 옥저와 동해에서 보면 정치적으로는 고구려의 압박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한 나라가 되든지 뭐 연합국가가 되는 연맹국가가 되는지는 하지 못하고요. 각 지역별로 하는 조금 아쉽게 되죠. 옥저는 옥저나 동해 공통적으로 보면 군장이 있습니다. 읍군과 삼노를 하는데 자기 자신의 읍락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동해랑 옥저도 비슷하죠. 이거의 중요한 건 바로 이제 풍속인데 민며느리제가 있습니다. 옥저는 민며느리제는 여자가 어릴 때 신랑의 집에 가서 삽니다. 뭐 결혼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거기서 여자가 그 집안의 풍습이나 여러 가지 문화를 배우고 성장하면 결혼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골장제가 있는데요. 부모가 죽으면, 엄마 아빠가 죽으면 임시묘를 만듭니다. 그러면 이제 살이 썩겠죠. 뼈만 나면 뼈를 가지고 있다가 그 자식이 죽으면 그 같이 하나의 무덤을 묻는 거예요. 가족끼리 죽어서도 같이 살겠다는 사후의식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골장제, 뼈를 같이 묻는 거죠. 가족 공동무덤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동해입니다. 동해는 특산물로 당궁, 짧은 뭐 궁, 하를 쏘는 거, 짧은 하를 쏘는 거, 과하마, 과일, 나무 밑을 지나갈 수 있는 말에서 좀 키가 작은 말이죠. 반어피, 물개 정도의 이제 뭐 가죽 이런 걸 봅니다. 그리고 이제 풍속으로는 조계원, 같은 부족끼리는 결혼하지 않는 거죠. 족외혼, 네. 책화, 다른 부족을 침범하면 그 부족에게 여러 가지 물건으로 배상하는 제도고요. 산천 중시, 산과 바다, 산과 강을 중시하는 모습을 띱니다. 딱 그리고 나온 게 제천행사죠. 부여의 영고, 고구려의 동맹, 그리고 동해의 무천입니다. 이런 것처럼 있었다는 거 보겠습니다. 사료를 통해 보겠습니다. 교과서 28페이지 보면 민며느리제가 나옵니다. 신랑 신부 집에서 여자가 10살이 되기 전에 혼인할 걸 약속하고 신랑 집에서는 여자가 맞이하여 성장할 때까지 데리고 있다가 아내로 삼는다. 여자가 어른이 되면 친정을 돌려보내고 친정에서 예물을 요구한다. 신랑 집에서 예물을 치르고 신부를 다시 신랑 집으로 데려온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앞에 부분은 여자애를 10살 되면 데려옵니다. 그래서 약속한 다음에 그 애를 이 집안에 맞게 키웁니다. 그 다음에 아내가 되고 그러고서 여자를 다시 친정을 보낸 다음에 그 여자를 뭐 결혼하는 예물을 보내는 거죠. 보내면 다시 신랑하고 같이 살 수 있게 되는 제도입니다. 네, 민며느리제죠. 네, 그 다음 동해입니다. 동해는 아까 말했듯이 무천이라는 제청행사가 있습니다. 하늘에 매월 10월이면 하늘 제사해야 되고 밤맛으로 술을 마시고 노래를 춤추는데 이를 무천이라 부른다. 예, 무천이랑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28쪽에 자료 4 보면 풍설원 산철 중시하여 산과 내마다 각기 구분이 있어 함부로 들어가지 않는다. 산천 중시. 예, 적어주면 좋겠죠. 그리고 동성 같은 지방끼리는 부족끼리는 결혼하지 않는다. 예, 조계원 성자가 성성자죠. 뭐 같은 성씨끼리는 결혼하지 않는 거 조계원. 꺼린 것이 많아서 병을 할 것 사람이 죽으면 옛집을 다시 새 집을 사 산다. 삼배가 살 주되 누에를 쳐서 옷가를 만든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불악을 함부로 침범하면 노비, 소, 말로 배상되는데 이를 체카라 부른다. 예, 체카 기억해 주겠습니다. 불악을 함부로 침범하면 노비, 소, 말로 배상한 제도를 동해선 체카라고 불렀습니다. 자, 이런 거 빨간색 된 부분이 중요한 키워드가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는 삼한입니다. 남쪽 지방에 있었죠. 전라도, 경기도, 충청도 지역의 마한, 여기는 백제국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의 경상도 지역이 낙동강 동쪽 지역이 바로 진안, 사로구 나중에 신라가 되고요. 그리고 낙동강 서쪽에 있는 변안, 우리 남해안 지역 같이 하는 지역을 변안 지역입니다. 구야국이라서 나중에 금관가야가 됩니다. 자, 마흔은 뭐 우리가 초기에는 경기도나 충청도라고 봤는데 요새 발굴해 보니까 이 전라도 지역에서도 이렇게 마흔이 유적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마흔이
컸다는 걸 알 수 있죠. 예, 이렇게 모여온 거 80개가 모여서 한다는 게 엄청난 거죠. 그 다음에 진화는 지금 경주 지역에서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무덤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철로 된 뭐 도끼를 만드는 거푸집, 도끼를 만드는 하나의 뭐 틀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철 제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안도 보면 우리가 저번에 봤던 철기시대 무덤의 널무덤에 이게 변안 무덤인데요. 경남 창원 다오리 지역에 나왔는데 거울, 뭐 청동 거울이죠. 화폐, 예, 중국 화폐, 오칠그릇, 붓등이 나와서 예, 중국 유물들이 나오고 철제 도구가 많이 보면서 이 지역의 철이나 중국 교류가 많았던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중국에서 일본으로 가는 중간 지점으로서 이 사만 지역이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이야 바다 이렇게 건너가지만 예전에는 이 육 해안가를 따라서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시간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데 인천이나 이런 전라도 완도나 경기 경상도의 여러 섬들, 그 제주도 이런데 머물다가 가면 다 보니까 이 지역에서 이제 어느 정도 물건을 교류하거나 판매를 하겠죠. 그때 나오는 유적들이 보면 중국 화폐들이 나옵니다. 오수전 이게 도들이 한나라 화폐인데 이런 것들이 이런 지역에 나오면 중국과 교류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 다시 보겠습니다. 다시 정리해 보면 사마는 첫 번째 재정 분리사입니다.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정치적 지배자인 신지 읍차가 있습니다. 읍차가 있고 근데 별도로 제사장인 청군 그리고 제사장이 이끌어내는 소도 지역이 있어요. 신성한 지역이죠. 존재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천군과 정치 지배에 나와져 있는 걸 재정 분리라고요. 천군은 소도를 관장합니다. 종교 의례를 행사를 주관하는 거죠. 그래서 정치와 종교가 구분되어 있고요. 경제적으로는 철기와 변홍사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특히 변화는 철을 수출을 많이 했어요. 특히 낭랑과 외에 수출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변화 지역이 좀 잘 지내다가 낭랑이 멸망하면서 사실은 변화의 사실은 좀 이 변화 지역이 조금 어려워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제천 행사가 나옵니다. 수린날 계절제. 수린날 5월달 하는 거고요. 계절제는 10월이죠. 그래서 5월에 이제 농사를 시작할 때 음력입니다. 그래서 농사를 시작할 때 그리고 10월달에 농사 끝나고 나서 하는 여러 가지 5월, 10월에 제천 행사로도 계절제와 수린날이 있습니다. 예, 교과서 28페이지에 줄을 끄면 자세히 보겠습니다. 해마다 5월이면 10불이 마치고 귀신에게 제사를 지낸다. 때를 지어 모여 노래와 춤을 즐긴다. 술을 마시고 노는데 밤낮에 가르잔다. 춤은 수십 명이 모두 일어나 뒤에 따라간다. 땅을 밟고 몸을 구부렸다 펴면서 손과 발로 장단을 맞추며 춘다. 10월에 농사일을 마치고 나서도 이렇게 한다. 예, 수린날과 계절제에 대한 내용이죠. 네. 자, 그 다음은 귀신을 믿기 때문에 구급에 각 한 명씩 천신의 제사를 주관하게 된다. 이를 청군이라 한다. 여러 나라에서 각각 소도라고 하는 벼룹이 있다. 큰 나무를 세우고 방울과 북을 매달아 놓고 귀신을 섬긴다. 다른 지역에서 거기를 도망쳐 온 사람은 누구든지 돌려보내지 아니한다. 청군과 소도가 나와 있습니다. 재정 분리에 대한 내용이 정확히 나와 있죠. 줄 거 붙고 빨간 부분을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교과서에. 자, 그래서 사만 내용은 사만은 처음에는 고조선 시기에는 진국이라는 나라가 한반도 중남부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조선 멸망 이후 철기 문화가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그때쯤에 마한, 진한, 변한의 연명체가 생기게 되고요. 정치적으로는 마한의 목지국이라는 나라가 대표적인 사만 대표로서 중국에 사신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마한에 있는 서국이 할 때 백제국, 온조가 세웠던 이 백제국이 나중에 큰 백제가 되고요. 지난해 사로국, 박학사가 이끌던 사로국이 신라가 되고 김해 지역의 구야국이 변안이 되면서 변안 지역의 구야국이 가야 연맹이 되면서 나중에 이런 나라들이 아주 고구려와 더불어 삼국 시대를 이끌어가게 됩니다. 이런 나라 그래서 마한 변안 지난은 우리 삼국 시의 백제 신라 가야를 요 변화하는 하나의 국가들인 걸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여죠. 부여는 왕 안에 우가 마가오고 적과 구가들이 각자 관리를 들고 사출도를 지배합니다. 흉년시 왕을 문체가 왕을 선출하게 됐죠. 풍속은 첫 번째 순장. 죽은 뒤 노비나 여러가지 궁녀 무령선들을 같이 묻는 거죠. 예, 그리고 일책 12법. 예, 절도자는 12배를 배상해야 되는 교죠. 그리고 제천행사로선 영고가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 고구려죠. 고구려는 주몽이
예, 졸본에 BC 37년에 건국했고요. 계로부, 전로부, 선호부, 관노부 다섯 개 진 5부족 네, 연합 연맹체입니다. 다섯 개 부족이 연맹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거고요. 이렇게 다섯 부족이 중대사나 범죄를 심판하는 것이 제가회입니다. 자, 그럼 이거 있고요. 풍속으로는 네, 서옥제 그리고 동맹이라는 제천 행사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 옥저입니다. 옥저는 첫 번째 네, 민 여느리 제도가 있고요. 예, 가정 공동묘라서 골장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해는 당궁 있고요. 예, 그리고 과하마 예, 반합피가 유명하고요. 소계원도 있고 그다음에 책화 예, 다른 지역을 침범하면 예, 물건을 배상한 책화 산중시 있고요. 제철 행사로는 무천이 있습니다. 옥제동에는 토지의 묘사는 풍부했는데 왕이 없고 군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우꾼과 삼노라는 사람이 자기 부족을 예, 통치했죠. 연맹이 되지 못했죠. 사만 지역입니다. 사만은 예, 정치지배자 읍차 심지어 읍차가 있고요. 그리고 별도로 뭐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재정 예, 분리사회죠. 우리 청동기 시대는 재정일치사회였죠. 제사장을 바로 천군 제사장이 지배하고 있는 신성한 지역을 소도로 했습니다. 자,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그 철기문화 변화가 발달했고 변화는 예, 철을 수출했죠. 그리고 5월에는 수린날, 10월에는 계절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늘에 감사하고 많이 즐겁게 놀았죠. 변화는 백제국 사르국 고야국이 많은 지난 변화를 통합하는 바람에 백제, 신라, 가야, 예, 연맹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자,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납시다. 감사합니다.